얘들아, 너네도 나처럼 채소가 먹기 싫니? 채소가 먹기 싫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엄청난 걸 준비했어. 식탁에 올려진 채소들을 부모님 몰래 이 액자에 꼽아놓기만 하면 너네들이 먹기 싫어하는 케일, 양배추, 미나리, 브로콜리, 적배추 등등 모든 채소들이 예술작품으로 변할 거야. 이게 뭐지? 부모님에겐 예술작품을 통해 너희들의 미술 감각을 보여줘서 아, 얜 미술은 안 되겠네 라는 조기 교육의 폐지를, 너희들에겐 채소가 없는 밥상의 미각을 느끼게 해줘서 채소를 덜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되네 라는 무지를 선물해줄 거야. 예술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쉬워. 액자에 먹기 싫은 채소를 갖다 대고 펜으로 찍기만 하면 예술작품 완성. 억지로 토하거나 염산을 채소에 붓는 일 따위는 이제 하지 않아도 돼. 태아한 눈사람을 지옥불의 눈사람으로, 찐빵을 지옥을 건넌 거미 천사들로, 달콤한 꿀떡을 지옥 부채 박해 지렁이로, 다양한 예술 작품들로 지방 구석구석 온갖 인테리어들을 다 망쳐놔서 밥 먹을 때 너희들이 채소를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주머니에 숨겨놨는지 모르게 하는 거야.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, 좋아 좋아. 나도 마음에 들어 얘들아. 친구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지옥 전사 같나 대결도 해보는 거야. 어, 그래. 내가 네 배 부실 수 있어. 단돈 1995만원. 원래 11,995원인데 이거 글자 순서만 바꿔 써놓은 거라서 금액 인증에 안 써도 돼. 이거 지금 부모님 폰으로 빨리 검색하면 결제장 뜨거든. 11,995원이면 너네 집 냉장고에 있는 채소값보다 싼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빨리 부모님 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이거 사. 채소만 먹으면 영양실조? 그냥 사자성어에 신경 안 써도 돼. 언제부터 부모님 말 잘 들었다고. 알았지? 지금 질러?